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처음 인사했나 보다. 시작할까? 네, 1500만 견주들을 위한 특별한 방송. 오늘 아키즈와 함께 하실 거고요. 오늘 세트 상품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먼저 상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주시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상품이 배변 봉투하고요. 그리고 샴푸, 그리고 발세정제. 우리 친구들을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요세 가지 상품 구성을 해봤고요. 오늘 구성한 상품을 보면 이렇게 보이세요? 가격대가 5만 원대로 이세 가지 상품, 세트 상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줄 쇼핑메이트 전서하 정유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쇼핑을 도와줄 친구들이 더 있어요. 맞아요. 바로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반려동물. 네, 바로 저희 만두하고요. 짜잔, 이거. 꼬미예요. 안녕하세요. 볼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방송을 해볼 건데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이미 많이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키즈 하면은 정말 뭐 다양한 반려동물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특히나 좋은 게 바로 이 배변봉투. 써보신 분들은 정말 다른 거못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써보신 분들은 있어도 맞아. 정말 한번 써본 사람 없다고 이 아키즈의 배변봉투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산책을 하면 또 뭐가 필요하죠? 더러운 발을 위한 발세정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욕할 때꼭 필요한 네, 샴푸까지. 천연 샴푸까지 이렇게 맞아요. 세트 구성이 총 5만 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을 저희가, 했고요.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더 좋은 소식이 뭐냐면, 저희가, 보시면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보시면, 스토어집을 눌러주시면 1,000원 저희가 할인을 해드려요. 그리고, 소식 받기까지 하면 1,000원 한번 더. 그래서 총 2,000원 할인을 하니까 요 구성품이 4만 원대. 5만 원이 안 돼요. 너무 괜찮죠? 48,000원. 네, 4만 8천 원에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고. 그럼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배변봉투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강아지 너무 귀엽대요. 너무 귀엽죠? 저희한테도. 저도 요즘에 저희 강아지 보는 낙으로 살아요. 저희가 크기는 크지만 아직 애기 강아지거든요? 한 이제 저 5개월 됐나? 5개월? 5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아가 강아지인데 요즘 사춘기가 와갖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애기 강아지 같지만 제가 키우는 꼬미는 맞아. 5년 됐어요, 벌써. 꼬미 많이 오래 네, 이제 했다. 중년인데 이렇게 작아요. 근데 꼬미는 저희 강아지가 비숑이에요. 그래서 저희 만두가 처음 왔을 때 크기랑 비슷해. 나 미치겠어. 너무 작으니까 귀여워. 우리 강아지들 여기 앉을까? 우리 강아지 친구들은 잠깐 여기 방석에 앉아 있고. 둘이 굉장히 사이가 좋아가지고 오늘도 같이 방수, 같이 화장실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같이 응가하고 이제 저희가 오늘 배변 방송이란다. 배변 봉투 방송을 진행할 건데 이거 구성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우리 난리 났네. 구성품 보여줄 동안 우리 만두랑 꼬미는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가 산책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강아지 하면 뭐죠? 사람은 의식주, 강아지는 보식주. 보식주. 산책시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같은 겨울나 철에는 날씨도 되게 춥잖아요. 산책 많이 시키세요?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들하고 1일 1 산책 굉장히 중요하지만 맞아요. 실제로 산책 나가면은 준비물도 많고 번거롭고 나갔다 오면은 또 씻겨야 되고 이래서 맞아요. 하루에 한번 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우리 견준님을 위해서 우리 아키즈에서 정말 산책을 조금 더 편하게 더 많이 할수 있도록 진짜 혜자스러운 너무나 너무 혜자스러워서 꼬미가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구성을 근데 준비했는데 먼저 우리 아이고 아키즈 배변봉투 365라는 제품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365긴 한데 사실은 365개가 아니에요. 왜 근데 365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365인데 1일 1 산책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1일 2 산책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넉넉하게 372매 오미개 372매로 저희가 구성품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하시고요. 산책도 많이 시켜주세요. 근데 얘가 정말 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거를 한번 구매하면 1년 동안 배변봉투 살 일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 산책을 많이 시키고 배변을 많이 하면 사실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산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하나면 사실 1년 동안은 정말 넉넉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책을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두 번도 하지 않아요? 이거 한 2년 쓰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맞아요. 산책 너무 필수죠. 6개월 아니고 지금 5개월이에요. 조금 6개월 차? 6개월 차 이틀 정도 지났나? 애기예요. 근데 여기가 더 애기 같죠? 우리 꼬미가 더 애기 같은데 사실 만두가 애기예요. 우리 꼬미는 만년 애기 설이 있어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다 나가면은 다 애기냐고 그렇긴 하는데 우리 꼬미는 5살이에요. 오늘 저랑 우리 만두는 옷을 맞춰 입었어요. 핑크로. 하얀 강아지 키우는 맛은 약간 그런 것 같아. 아, 같이 커플룩을 옷을 할 수 많이 입혀볼 수가 있어. 그렇네요. 그죠. 꼬미는 맨몸이에요. 꼬미 너무 귀여워. 저희가 일단 배변봉투 먼저 보여드릴 건데 만두랑 꼬미 잠깐 내려놓을까? 여기에? 조금 이따 다시 출연하는 걸로. 잠깐. 내려가 있어요. 네, 안고 있을게요. 우리가 배변봉투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변봉투들이 있잖아요. 저는 산책 나갈 때 저 이렇게 산책 가방에 그치? 딱 있거든요. 그치, 이렇게 다들 있어요. 맞아. 아이고 미안해. 산책하면 이쁘다. 이렇게 딱 들고 나갔는데 슬링백에 굉장히 이게 가벼운 것 같지만 뭔가 많아요. 뭐가 들었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목줄. 그렇지. 하네스. 하네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뭐야? 두루마리 왜 갖고 다녀? 아니 강아지 깨끗하게 청결해야 되니까 맞아. 나도 그랬어. 똥도 집어야 되고 나도 그랬어. 그리고 배변을 씻기 위한 이 두루마리랑 그렇지 두루마리 휴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치, 달려있어요 이거. 이거 뭔지 아시죠? 저희 비닐 뽑아 쓰는 거 근데 이거 질이 너무 안 좋아 저는 이거 뜯다가 그냥 찢긴 적도 있어 우리 애기.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걸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벌리고 싶은데 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변을 치워야 되는데 손은 얼어가는데 벌려지지가 않아서. 특히나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예전에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도 하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더 안 되는 거야. 나도 빨리 비볐는데 안 되더라고. 맞아. 게다가 약간 급한 거 있죠. 뭔지 아시죠? 갑자기 우리 사랑하는 아가가 응아를 했어. 그러면 주변 눈치가 보인단 맞아, 말이야. 빨리 치워야 되는데 일단 막 가방에서 꺼내면서 비닐도 막 뜯어야 되지. 휴지는 막 어딨지. 저 같은 경우는 물티슈도 들고 다니거든요. 너 물티슈 있어?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식량으로 이렇게 간식도 이게 난리 났다. 이게 갖고 다니고 맞아요. 그다음에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막 이런 거 주잖아요. 막 사우나 맞아. 모델하우스 가면 이런 것도 있고 식당에 가면 저도 커피숍에 가면은 그렇게 휴지를 챙겨와. 왜냐면 강아지 무조건 한 번씩 이렇게 응아 잡아야 되니까 아이고 미안해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다니는데 지금 볼게요 하네스 줄만 빼면은 지금 두루마리 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물티슈 그리고 요 배변봉투 종이 요거 뺄 수 있나?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배변봉투까지 이렇게 세 개를 들고 다니는데 부피가 엄청나죠. 사실은 꼬미처럼 작은 강아지는 여기 안에 다 들어가요.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벌써 만두가 이만해요. 우리 만두가 이만해. 엄청크지. 우리 만두가 너무 커. 심지어 그래서, 이 휴지는 우리 강아지 얼굴보다 커. 그래서 이 부피가 많은 걸 다 들고 다니니까 너무 무겁고 정말 저는 그래서 사실 유모차를 샀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아키즈 배변 봉투가 진짜 얼마나 좋으냐면 나 한번 비교를 해볼까? 보여줄게요. 난 이렇게 와갖고 이게 뭐지? 약간 키친타월 있잖아요. 주부님들 쓰시는 그건가 했거든요. 근데 이거 꺼졌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구성품은 저희가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아, 더 있구나. 네. 만두 잠깐만 내려가고 있어봐. 자, 우리 강아지 산책시키고 응아 하면은 바로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맞아. 기존의 배변봉투는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뜯어야 그렇지.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일 저는 난관이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펼쳐야 되는데 이게 약간 제가 건조해요. 건조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겨울철 더 건조하잖아.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야. 맞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데 그리고 혹시 이거 경험 있으세요? 이거 되게 얇아요. 그래서 여기 응아 찢어져? 넣으면 아니 너무 뜨거운 거야. 저는 진짜 이걸 이렇게 잡았는데 너무 뜨겁고
꽁가로. 그 냄새가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너무 얇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찢어줘. 맞아. 그 되게 잘 찢어져. 그 나도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질이 좋지 않잖아. 이게 이렇게 찢어지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보실래요? 이렇게 어 이게 뭐지 하실 거예요. 비닐이 위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종이로 그러니까 휴지로 티슈로 되어 있어요. 어, 키친타월 같은 좀 단단한 느낌? 근데 되게 부드러워. 이게 막 그 아이들 어 사실은 응아를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저는 사실은 똥꼬를 닦아줘요. 맞아, 나도 말하나. 그래. 어, 그래서 따로 물티슈나 이런 게 아니라 보시면 얘가 되게 부드럽고요. 자세히 보면 얘가 오돌도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깨끗하게 닦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일반 티슈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거면 어, 얇은 게 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막 뿌겨갖고 막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닦잖아요. 근데 얘는 보시면 엠보싱이 올라와 있어서 닦기 너무 좋은 거예요. 엠보싱 때문에. 맞아. 그리고 너무 깔끔하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손을 넣어요. 네. 손을 넣어서 우리 강아지들이 응아를 했다. 응아. 저희가 응아를 준비했어요. 응아. 응아, 응아, 요 응아라고 대신하게 이거 맛동사시거든요. 아, 과자거든요. 이거 과자인데 그냥 이제 비슷한 걸 했어요. 이렇게 응아를 많이 할 거예요. 보면 이렇게 응아를 하면 안 보이시나? 보이세요? 보이나? 보이세요? 응. 한번. 응아를 보여주니까 약간 내가 들어볼까? 여기다 올려놓을까? 여기다 하얀색에다. 아, 그럼요. 하나만 있어도 될 거잖아. 그래, 좀 많이 싸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건 요걸로 한번. 자, 응아를 했다. 이렇게 응아를 했다. 그러면은 예전에 같으면 얘 어떻게 치워요?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꺼내서 그렇잖아. 꺼내서 엄청 많이 꺼내서 얘를 어, 집다가 막 내 손에 묻어. 어, 느낌이 경험 있으시죠? 느낌이 그리고 내 손에 묻잖아. 그리고 그 느낌도 싫어. 난 이거 하다가 막 처음에는 처음에 힘들었어. 물컹거리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막 비닐 찾는 거야. 어, 그다음에 비닐, 너무 난감하지. 이거 비닐을 이렇게 막 하는데 안 돼. 막 떨어 막 떨어져 막 이렇게. 다시요. 이런 경험 있잖아,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잡아, 막 휴지 해서. 그래갖고 넣었던. 근데 넣어갖고도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아, 이게 너무 어. 불편했는데, 지금 보여드린 건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티슈가 달려있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손으로 딱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그 다음에 휴지 붙여요. 짠! 그러면 너무 깔끔하죠? 너무 깔끔하죠? 이렇게. 와우!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너무 깔끔하게. 너무 깔끔하게. 그러면요. 사실은 그 비닐 위로 올라오는 냄새나 보기 안 좋지도 않아. 딱 보면. 그죠? 저희가 여기 휴지에다 해가지고 막 넣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막 응아가 보일 때도 있잖아요. 맞아. 얘는 그럴 일이 없어. 너무 깔끔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물론 나도 어, 강아지를 키우는 정말 애견인이지만 아니 반려인이지만 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또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예민하신 주변에 또 피해 주면 안 되니까, 요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요거 묶어가지고, 그냥 묶어서. 이렇게 버려도 되고.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얘를요, 깔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변기에 있잖아요. 그냥 티슈는 왜냐면 물에 녹으니까, 요렇게 해갖고, 티슈는, 이렇게 꺼내요. 꺼내서 변기에 버려. 얘는 휴지통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꺼내지니까 이거 너무 좋지 않아? 어. 이거는 꺼내져요. 이렇게 저희가 주말에 꺼내지는 거여서 이거는 꺼내서 변기에 넣고 휴지는 네. 일반 쓰레기에 넣거나 아니면 분리수거통에 넣어도 그러니까 뭐 화장실 휴지통에 딱 넣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그러니까 너무 좋죠. 가정에서는 어, 집으로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변기에 버리시고 얘는 분리수거 딱 하시면 되겠다. 그죠? 너무 깔끔하다. 저는 사실 이거 쓴 뒤로는 다른 거 못 쓰겠어요. 왜냐면 부피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요렇게 끝이에요. 이거 한 장. 근데 요걸로 하려면은 요거에 그렇죠. 요거에 물티슈 뭐 이런 것도 다 챙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면 끝인데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너무 번거롭죠. 그렇지. 그리고 강아지들도 얘를 훨씬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로 하면 속도가 빨리 싹 잡혀서 끝나는데 저걸로 청소하려고 하니까 강아지는 가고 싶어서 산책 중이잖아요. 맞아요. 막 낑낑낑낑 하는데 뭐라고 하지? 나는 막 이거 치우고 있고 정신이 너무 없는 거야. 난 그래서 커피도 쏟은 적 있어. 근데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강아지를 지금 거의 처음 키워보는 거여가지고 이제 아, 인사, 안녕하세요. 다들 이제 산책 많이 시키시잖아요. 어떠세요? 배변 봉투가 생각보다 부피 차지를 많이 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이 배변 봉투가 좋은 게
이 전에 있던 배변봉투는 되게 이렇게 얇아서 잘 찢어졌는데 이 배변봉투는 튼튼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약간 늘어나지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무게감 있는 좀 대형견들은 그치 대형견한테 너무 좋다. 좀 무게가 있어서 맞아, 맞아. 찢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 그리고 소형견부터 대형까지 보실래요? 네. 얼굴 크기만 해서 큰 강아지 왠지 네 얼굴이 작은 거야. 저희 다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저희 되게 미스코리아 두 분이 광고 하시네요. 광고 아닙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형 강아지들 응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저희가 다 먹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 대형 응가들은 좀 이렇게 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두 개를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응가를. 이렇게 이제 저도 이 아키즈 배변봉투를 쓴 뒤부터는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째 일곱 장을 그래도 겹쳐도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다 이렇게 딱 넣어갖고 다녀요. 앞장에 이것만 딱 넣어갖고 다니면은 진짜 봉투가 아니 가방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 널널해져요. 예전에 그러니까. 휴지 들어가고 뭐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애기가 끄가를 했다. 난 이게 너무 좋더라고 진짜. 딱 꺼내서 응가 닦아주고 응가 딱 꺼내서 이게 약간 봉지도 오돌토돌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비닐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엠보싱이 없기 때문에 손에 약간 저도 이렇게 건조해요. 그럼 잘 안 열리는데 특히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저도 엄청 비비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엠보싱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조차도 그냥 쉽게 샥 바로 열리는. 이렇게 딱 하면 딱 열려가지고 여기에 손을 딱 넣고 우리 강아지가 건강한 응아를 많이 했어. 딱 이렇게. 잡아서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뒤집어서 깔끔하게 끝. 너무 좋으시죠? 진짜 사실 산책할 때 저도 이 가방 메고 다니는 너무 무겁거든요. 요만큼만 줄어도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해요. 요게 그냥 요렇게 한 장으로 끝나는 거니까 저도 요거 딱 두 개 챙겨 갖고 다니는데 너무 편해. 제 전에 그 약간 아울렛 같은 데 가면은 그 이런 배변봉투를 주는 데가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맞아요. 종이로 되어 있고 그거 써봤어요? 냄새가 나요. 맞아 종이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또 응아 치우는 그 두꺼운 도화지 같은 게 또 들어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나는 되게 좋은 줄 알고 이게 그때 얇았거든. 좋은 줄 갖고 왔다? 근데 일단 그거는 봉지가 아니니까 묶을 수가 없어서 치우는 순간 냄새가 나고 그 안에 티슈나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종이 그 두꺼운 도화지 되어 있으니까 막 나 엄청 긁다가 오히려 바닥에 더 지저분해진 거야. 그래서 다시 티슈랑 물티슈 꺼내서 닦고 왔어.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런 걱정 없는 게 얘는 안에 이렇게 티슈가 들어있어서 그냥 문질러서 끝. 깔끔하죠. 깔끔하죠. 이렇게 사면은 배변봉투 이렇게 365를 사면은 이렇게 우리 달마다 이렇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 이만큼 산책 시키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딱 이거를 저는 갖다 놓고 아 한 달 동안 내가 이만큼 산책을 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까지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씩 저는 딱 일주일치간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사서 이렇게 산책 가방에 딱 넣어놔요. 강아지 우리 만들 이렇게 산책 가방에 넣어두면은 부피도 차지하지 않고 진짜 간편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꼬미랑 이렇게 룰루랄라 산책 가는 거예요. 좋다. 안녕. 좋다. 귀여워. 너무 간편하다. 근데 확실히 이 강아지가 산책을 저도 계속 시키면서 느끼는 건데 가방이나 유모차나 뭐가 있어야겠더라고. 왜냐면 짐이 자꾸 많아져. 맞아요. 우리 둘만 나가기에는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잠깐 산책을 시킬 수 있는 견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숑은 정말 1일 2산책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비숑 키우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비숑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에너지가 장난 아니야. 그래서 하루에 2산책 계속하고 있어. 아이고. 그래서 이 배변봉투는 한번 써보신 분들은 진짜 중독돼가지고 이거 아니면 산책 가기가 되게 번거롭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견주님들 이 아키즈 배변봉투로 구매하셔가지고 1일 1산책 우리 강아지들이랑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배변봉투만 이제 구매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배변봉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쓰고 있는 샴푸가 있다 뭐 다 있다 하시면은 배변봉투만 구매하셔도 너무 좋은 게 배변봉투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데 배변봉투만 이렇게 나는 필요하다. 할인 금액 이렇게 보시면
36,500원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토어찜이나 소식받기를 하시면은 이마저도 할인이 돼요. 이마저도 2,000원에 할인해서 3만원대 초반으로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배변봉투. 이 배변봉투가 아키즈. 아키즈 배변봉투. 정말 좋은 소재. 그러니까 저도 강아지지만 사실은 저의 가족이잖아요. 우리 아이 키우는 느낌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위양이면 좀 좋은 거. 그러니까 왜 기저귀도 좋은 거 막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배변봉투도 우리 아이가 쓰는 거니까 좀 좋은 걸로. 왜냐하면 정말 사실 이 배변봉투만 바꿔도 사실 내가 편한 거야. 정말 내가 편한 거야. 이렇게 한 장으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거. 아키즈. 그러니까 저는 이거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한번 써본 사람은 없어. 안 써본 사람들은 많죠. 맞아. 근데 써보시면 정말 얘밖에 못 써요. 구매 후기를 봤는데 맞아. 막 이렇게 구매 후기 보면은 100개, 200개 달렸어. 그러면 이거 막 자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1,00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맞아. 이거 믿고 쓰는 거야. 그럼 맞아. 재구매한 사람들이 저도 리뷰를 많이 보고 구매를 하거든요, 물건을 살 때. 근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저희 아키즈 여기 들어가시면, 스토어 들어가시면은 저희 리뷰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상품도 굉장히 많아요. 꼭 들어가서 보셔서 이제 구매하셨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치? 진짜 강아지한테 신세계예요, 이거는. 맞아. 진짜 너무 귀여워. 우리 강아지가. 만두 나오는 거 봐봐. 아유, 귀여워. 우리 다음에 이제 상품 보여줄까? 여기 조금 정리를 하고 다음에는 샴푸 산책지지 산책지지 조금 정리하고 다음 상품 보여드릴게요. 발세정제? 발세정제로 그 다음에 보여줄게요. 저는 제가 사용했던 정말 야키즈의 제품들이 뭐 하나 나쁜 게 없는 게 다 너무너무 좋은데 특히나 요거 신세계예요. 요거 진짜 신세계. 왜냐면 강아지 산책 많이 시키시는 분들은 알아요. 매일 목욕할 수 없잖아요. 발 청소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인데 저는 물티슈로 했거든요. 저도 해요. 그쵸. 사실은 다 물티슈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물티슈를 정말 몇 장을 쓰는지 모르겠어. 근데도 자꾸 까만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닦아도 검은 게. 그리고 네. 물티슈를 우리 강아지도 계속 썼는데 계속 이 발을 핥지, 하는 거예요. 핥죠. 맞아. 그게 아. 물티슈의 성분이 굉장히 안 좋아서 얘가 가렵거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핥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책을 해서 깨끗하게 안 닦였기 때문에 핥기도 하고 그리고 물티슈 가지고도 핥는 거지. 그리고 물티슈를 닦고 나서도 사실은 드라이기나 이런 걸로 말려줘야 된대. 나도 그걸 하고 있긴 한데 드라이기 강아지들 얼마나 싫어해요. 맞아. 그러니까 산책은 즐거운데 산책 후가 강아지한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그 강아지들이 너무 저도 그런 것 같아. 산책은 너무 좋지만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잖아. 다 놀고 와서 그 놀고 와서 화가 나니까 막 인형 막 으 하고 막 하더라고. 뭐 물어뜯고 자꾸 막 그래. 산책 잘하고 와서 스트레스가 더 맞아. 쌓이는 거야. 왜냐면은 맞아.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치. 막 물티슈로 문대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그치. 받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얼마나 간편하냐면 우리 사람도 발세정제 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발세정제 진짜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수그려서 발 딱 사람도 이렇게 편한데 사람도 발세정제만 바꿔줘도 그렇게 편한데 강아지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얘는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은 산책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특이하죠. 여기가 되게 보들보들한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이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들 여기 이렇게 할게. 좀 괜찮지? 그러니까 강아지들 여기 보시면은 산책하고 나서 보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발 구석구석 닦아줄 수 있는 바로 이 실리콘 부분. 여기가 저희가 얘를 이렇게 누르면요 거품이 나와. 이렇게 보이세요? 거품 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거품 나는 거? 거품 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거품 나오는 거, 거품 나오는 거. 여기 거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닦이시는 건데 이제 직접 닦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닦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요거 거품 나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보이시면 자 우리 만두 만두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만두가 산책을 갔다 왔다. 그럼 발이 지금은 제가 사실 목욕을 시켰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지금은 발이 까만데 산책 갔다 아시죠? 여기 되게 회색되어 있는 거 하얗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비교하시면 너무 깜짝 놀라는 게 그쵸. 여기를 쉐끼 이거? 쉐끼 안 해도 돼. 자 쉐끼 할까? 쉐끼 한 다음에 거품을 낸 다음에 발을 이렇게 닦아줘요.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은 엄마가 뒤집어서 하니까 힘들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은 하고 나셔서 마른 수건이나 티슈로요 닦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목욕을 했는데도 발 봐봐. 목욕을 했는데도 목욕을 했는데도 이렇게 깨끗해. 너무 귀엽죠? 여기 이 부분, 여기 이쪽 발 깨끗하게. 진짜 여기가 새까맣게 이 안쪽까지 깨끗하게. 그리고 너무 귀엽다. 냄새도 너무 좋아. 냄새도. 엄마 뽀뽀할 거야? 뽀뽀할 거야? 아니 비숑은 진짜 뽀뽀를 많이 해. 어. 우리가 우리 만들면 얘 뭐 먹어 얘? 먹을 거 없지? 너무 귀여워. 저희 강아지도 맨날 이제 물티슈로 산책 갔다 오면 대충 이렇게 닦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발을 핥고 약간 건강이 안 좋다 생각을 했는데 이 발세정제를 쓰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그럼 맞아. 특히 이게 약간 좀 커가지고 우리 강아지는 될까 했는데 크기에 관계없이 대형견부터 소형견까지 가지요. 우리 집 강아지가 지금 한 너무 작지 발이 2k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봤을 때 한 1kg만 될 것 같아. 뒷발 할게요. 약간 이렇게 살짝 흔든 다음에 슉 조금 그러니까 크기가 작으니까 요 정도만 조금만 작은 강아지 조금만. 그럼 여기 약간 방울방울 나온 거 보이세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발을 싹 한 다음에 이렇게 문질문질 문질문질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 너무 귀여워.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여기 발을 발이 작으니까 더 약간 전체적으로 닦아주는 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마른 마른 티슈로 혹은 수건이나 이렇게 깨끗하게 사이사이. 그러니까, 와 이렇게 깨끗. 너무. 근데 너무 작아서. 사실은 이게 진짜 간편한 게 물티슈란다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물티슈로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의 발을 닦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닦아 또 까매. 그럼 또 닦아. 전 진짜 그랬거든요. 적어도 한 발을 세 번 네 번씩은 물티슈로 닦아주는데 그러다가 너무 성에 안 차면 그냥 들고. 네. 목욕탕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안하는 그 거기 세면대에 올려놓고 발만 막 닦아. 닦다 보니까 얼굴 다 젖어. 그럼 다시 이제 목욕해야 되는 거지. 목욕까지는 너무 힘든데 아무튼 매일 그게 반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책 후가 즐거워야 되는데 산책 후 나도 스트레스고 우리 강아지도 스트레스인 거야. 근데 아키제 이 발세정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게 정말 간편하게 쓱쓱쓱쓱. 그리고 남의 집에 갔을 때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가 제가 걸어갔거든요. 산책 겸.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강아지 키우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를 챙겨갔어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더라고. 이게 뭐냐고. 제가 발 닦여서 들어갈 거니까 그건 되게 좋아했어. 사람도 그치? 신발 신다가 벗고 양말로 가듯이 강아지도 딱 이게 뭔가 신발 딱 벗고 그치? 들어간 느낌이구나. 너무 청결하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집에 놀러 갈 때 어떻게 보면 예의잖아. 우리도 가면 이게 손 다 닦고 하잖아. 그리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저희 집에 이제 뭐 아기 있는 친구들 놀러 오면은 바로 가 손 닦고 와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사실 난 발도 닦고 왔으면 좋겠어. 아기들은 발도 냄새 나잖아. 근데 그냥 우리 강아지가 그런 마음으로 나는 우리 강아지를 씻기는 거야. 그래서 요걸 들고 와서 이렇게 닦고 잠깐만 하고 발만 닦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휴지로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른 수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마른 걸로 닦아주시면 돼요. 물티슈보다는 우리가 이걸로 닦았으니까 거품이잖아요. 다시 물로 씻길 필요가 없이 그냥 수건으로 혹은 마른 휴지나 수건으로 닦아주시면은 그냥 깨끗하게. 간편하게. 저희 집은 강아지 수건이 몇 개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로 쓱쓱쓱쓱 산책 다녀올 때마다 닦아주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번거롭게 물티슈로 하고 그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하고 혹은 드라이기로 말리고 이런 거를 다 없애고 하나로 끝. 이걸로 한번 닦아주시고 그냥 가볍게 티슈가 제일 저는 간편해서 티슈를 준비한 건데 우리 연찡처럼 강아지용 뭐 수건이 있으시다면 그걸로 닦아주면 더 잘 마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혜미 안녕하세요. 이게 강아지한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발세정제를 딱 하고서 휴지나 티슈나 아니면은 수건으로 닦았을 때 왜 우리도 막 몸 지쳤을 때 피부 시작하잖아요. 그치, 관리 시작했을 때 딱 언니가 딱 놓고 클렌징 딱 해주고 마지막에 딱 닦아줄 때 그 뽀송한 느낌 있죠. 딱 그 느낌이에요. 써봤어? 얼굴에 써봤어? 아니 내가 근데 이게 만져보면 맞아 강아지 만져보면 발을 만져주는데 그때가 맞아. 되게 깨끗한 느낌. 깨끗하고 되게 뽀송하지만 되게 살짝 매트하면서 정말 세정이 잘 됐다라는 느낌. 근데 나도 그런 느낌으로 맞아. 얘네가 맨날 그 피부 관리샵 가가지고 관리 받듯이
이 발세정대로 매일매일 산책 후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 딱 눈으로 봤을 때 이 한쪽과 안 한쪽의 차이가 너무 커. 왜냐면 진짜 여기 회색이거든. 산책 많이 하면 여기 그냥 하얘지잖아요. 우리 만두는 1일 2산책이에요. 그래갖고 나는 얼마나 물티슈 값이 정말 더 많이 나와. 왜냐 물티슈 이만한 거 사놓잖아요. 뭐 2,000원짜리 사놓으면 정말 일주일을 다 못 써요. 너무 많이 막 산책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아키제 이 배변 봉투를 만나기 전까지 저도 물티슈를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물티슈. 강아지 산책 후 물티슈. 그리고 아직 애기라서 대소변을 집에서 80%밖에 못 가려요. 20%는 화가 나서 그런 걸까? 가끔 막 거실에다가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또 물티슈. 그러니까 저는 물티슈 물티슈 사느라 바쁜데 딱 이거 산 뒤로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거품이기 때문에 정말 오래 쓰고 진짜 좋은 게 이거. 저는 이거. 이거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세트로 정말 배변 봉투와 야키즈의 이 발세정제는 정말 산책 세트, 산책 키트. 맞아요. 그리고 필수트. 이렇게 간편하게 딱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방에 쏙. 간단하잖아요. 여기 케이스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 쏙. 산책 다닐 다니시면. 때도 갖고 가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여기 이렇게 뚜껑이 있거든요. 이 뚜껑을 아까 저희 만두가 물고 숨겨놨어. 지금 이가 자랄 때여가지고 약간 플라스틱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무랑 플라스틱을. 그래서 아무튼 요거 간단하게 요거 딱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맞아요. 샴푸. 마지막으로 이제 산책 많이 시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진짜 사실 일주일에 한번 목욕하는 것도 강아지한테 안 좋대요. 맞아요. 스트레스 심하고 특히나 피부가 약해요. 사람 그치. 그러니까 많이 목욕을 시키면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인데 피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야. 특히나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강아지라든가 아니면 피부가 약한 강아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강아지들 생각하면 목욕을 많이 못 시키겠는 거야. 맞아요. 불안해서. 근데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상품. 바로 샴푸. 이 아키즈에서 나온 아르간 샴푸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약간 무슨 샵에서 있잖아. 딱 그런 느낌 들잖아. 아르간 오일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내가 이게 되게 반가운 게 아르간 샴푸라고 했고 아르간? 내가 쓰는 리스인데? 아 진짜? 뭐야? 제가 약간 이렇게 보여도 좀 이 결 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린스를 좀 좋은 거를 사용하는데 그때 아르간 린스를 쓰거든요. 그때 린스 쓰면은 좀 푸석푸석한 머리가 이게 결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도 필요 없고 이 아르간을 쓰니까 모발이 탄력이 생기면서 그래, 이게 맞아. 뭐 이렇게 윤기가 좌르르 난다고 해야 되나? 좋다. 그런 성분인데 이게 우리 강아지한테도 좋은 그 아르간 성분이 들어간 샴푸예요. 민기님 이거 너무 고급스럽죠? 저도 이 케이스 딱 보고 되게 고급스럽다 느꼈거든요. 오늘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강아지들과 함께 하니까 지금 지쳤나봐요. 둘 다 자. 둘 다 자, 어떡해. 그래도 무릎이가 되게 편한가 봐요. 그거 알아요? 저희 강아지는 비숑이거든요. 비숑이 원래 그거였대. 막 그 이렇게 막 역사를 올라가면 프랑스에 귀족들, 여자 귀족들 손 따뜻하게 하려고 올려놨던 강아지였대. 아, 정말요? 막 사냥개 출신 이런 것처럼 비숑이 그거였대. 아, 왜 그래서 손을 그런지 이렇게 따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비숑이었단 말이에요? 비숑이었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활발하거든요. 엄청 뛰어다니고 하는데 무릎에만 올리면 이렇게 자. 진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진짜 가만히 있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 따뜻해. 어저께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만두가 미용을 첫 미용을 했어요. 지금 이제 보기는 커 보이지만 지금 아직 5개월밖에 안 된 아가예요. 그래가지고 첫 미용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비숑인지도 모르겠는 거야. 털이 너무 힘이 없어. 그래서 아까 연증 얘기했잖아요. 요거 사람 헤어도 되게 탄력 있게 만든다고 힘 있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샴푸를 제가 구매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거든요. 저희 비숑하면 약간 털이 이게 팍. 맞아요. 뭔지 알죠? 털빨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만두는 아직은 힘이 너무 없고 그 비숑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특히 뭐 비숑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강아지들이 그 모질이 되게 모질 맞아요. 상태에 따라서 좀 다 다르잖아. 이 등급이랑 게 뭐 다르다 보니까 모질이 슬프게. 되게 잘 자란 강아지 같고 관리 잘 있어 보여. 있어 보여. 맞아. 그래서 저희가 있어 보여. 하루에 한 시간씩 빗질해 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정말 그 정성이다. 나도 이렇게 지나 산책하다가 이게 너무 예쁜 강아지 딱 보면 사실은 털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탔을 때 그치? 이렇게 막 뛰어갈 때 이렇게 맞아. 털이 그치. 그래서 나도 그 물어보면은 빗질을 한 시간 안 돼. 진짜. 맨날 걸리지 않아? 그런 진짜 견주님들 칭찬해줘야 돼. 대단하세요. 저는 1일 1산책도 힘들어요. 안 돼. 1일 1산책은 해야 돼.
아가들 인형 같대. 인형 아니에요. 너무 귀엽죠. 네, 이 샴푸가 제가 저는 구매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애기가 이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여도 약간 각질 같은 게 있었거든요. 각질이 있었어? 진짜? 그러니까, 아 검은 강아지라 더 티가 나는 거야. 털이 좀 하얗게 막 올라오게 네, 보이는구나. 맞아요. 너무 귀엽고 이렇게 이마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뭔가 자꾸 내 손에 뭔가 나오는 거야. 아 되게 신기하다. 사람처럼. 아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면 각질 있는 강아지도 어쨌든 피부니까 각질이 심하면 우리 하얀 강아지 털을 가진 강아지는 티가 좀 안 나지만 검정 색깔 강아지 털을 갖고 있는 강아지들은 나올 거 아니야 하얗게. 어떡해. 관리를 더 잘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마트에 가면 강아지 샴푸 아무거나 딱 집어갖고 와서 그냥 개건데 뭐 그냥 아무거나 썼거든요. 나도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가 그렇지. 내가 잘 안 시키거나 얘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막 각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찾아봤더니 강아지 피부가 사람보다 더 연약하고 맞아. 더 이제 아기 피부 같은 그리고 온도가 높대. 강아지 체온이 더 높아갖고 또 그것도 또 다르다. 그래서 목욕할 때 있잖아 그 목욕물 있잖아요. 목욕물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좀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사람보다 체온이 더 높아서 강아지가 느끼기에는 온도가 추울 수도 있는 거야. 미지근하게 하면.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게, 좀 더 따뜻한 물로 그 강아지 체온, 사람이 36도면 얘가 37도? 좀 더 높다고 해서 잘 모르겠어. 근데 강아지 전부가 그런데 까먹었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강아지 오전에 목욕을 시켰는데요. 저는 강아지 욕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실 게시야. 오늘 게시했어. 근데 물을 조금 따뜻하게 해줬더니 진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 인정했어. 근데 거기서 웃긴 게 뭐냐면 이 욕조 안에다 강아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서 있더니 요거 샴푸 해줬거든요. 냄새가 진짜 아로마야. 깜짝 놀랐어. 내가 쓰고 싶더라니까. 스파샵 가면은 고급샵. 그치 고급 스파샵. 나는 그 은은한 피톤치드 향 있잖아요. 딱 그거야. 그 향이 나더라고. 그래서 피톤치드 향이 났어. 맞아. 고급 용어네. 맞아. 근데 진짜 고급스러워서 얘가 나 너무 웃긴 게 내가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뭔가 마사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목욕 정말 잘했고. 그리고 우리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좀 아까우니까 이 정도만. 그래. 다 보면은 이렇게 투명한 액체예요. 얘가 살짝 정말 살짝 근데 거의 투명한. 투명한 액체. 왜냐면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여기다가 뭐 인공적인 거를 첨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천연 오케이. 그대로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투명. 그러니까 만약에 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너무나도 좋고요. 또 하나 그래서 우리 피부에 약간 강아지들을 위해서는 정말 저희 아키지의 샴푸가 정말 탁월하실 거예요. 근데 향도 너무 좋고 아 그리고 천연 샴푸들이 우리 그 사람 헤어 샴푸도 마찬가지고 천연 성분을 갖고 있으면 거품이 잘 안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조금만 썼는데도 거품이 너무 잘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진짜. 저도 처음에 이거 천연인데 왜 이렇게 거품 잘 그러니까. 나지? 그러니까. 그래서 했는데, 저도 소량으로 정말 목욕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거. 이게 합성이 아닐까 의심을 했는데 성분을 전 또 찾아봤어요. 전 이렇게 약간 공부한 스타일이잖아요. 공부한 스타일. 그랬더니 이게 코코넛 성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천연 계면 활성제를 사용했더라고요. 아 진짜 맞아 맞습니다. 진짜 안전한 성분이죠. 코코넛은 우리 몸에 이렇게 바르기도 오일, 하지만 코코넛이. 먹기도 하잖아요. 그럼 맞아. 그러니까 이 샴푸에 들어있는 정말 좋은 성분으로 우리 아이들 피부만 생각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색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딱 보셨을 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거품이 너무 잘 돼요. 잘 나와요. 그래서 목욕시키시기도 너무 좋을 거고 향까지 너무 좋으니까 정말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 정말 좋은 것만 다 골란 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강아지를 키울 때 처음 산 샴푸가 사실은 너무 미안하지만 가격대가 되게 저렴했어. 마트 샴푸. 그렇지. 애견 마트 샴푸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정말 저렴한 걸 샀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향은 좀 좋았어. 그러니까 나도 그거 하나 보고 산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저렴하고 향이 좋은 걸 샀는데 일단 약간 긁는 거야 강아지가. 씻고 나는데 막 긁어. 그래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산책을 너무 많이 해서 뭐 그러니까 제대로 잘 못 씻겨주는 것 때문일까 막 걱정이 너무 되는데 샴푸를 바꾸고 나니까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피부에 닿는 거는 여러분들 좀 좋은 거 쓰셔야 되고요. 가격대가 비싸지 않아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구성품 세 가지 해서 가격대가 5만원대. 5만원. 죄송해요. 가격이 5만원인데 잘 안 보이시죠? 가격이 5만원이에요. 오늘
가격 5만 원인데 이 가격 아니고 이렇게 오늘 스토어찜하고 소신받기 같이 해주시면은 2,000원 총 2,000원 할인해 드려요. 그래서 48,000원에 이 모든 정말 너무 좋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좋아요. 오늘 이 키트 이 세트를 다 가져가실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 무료 배송입니다. 무료 배송이에요. 무료 배송.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거 딱 구매해 놓으시면 1년이 정말 1년 정도가 든든해요. 정말 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에게 너무 뿌듯해. 맞아요. 왜냐면 사실 1일 1 산책이 정말 어렵잖아. 예민한 강아지들한테 좋게. 그럼요. 정말 좋아요. 저희 강아지는 피부가 조금 아직 아가라서 예민해요. 민감해. 애기라서. 근데 너무 좋게 목욕을 했어. 진짜 너무 좋아요. 향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오늘 물 온도가 좀 따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하고 났을 때 느끼시는 게 뭐냐면 말리시잖아요. 말리고 나서 강아지들 긁는 강아지죠. 막 이렇게 긁는 강아지. 그게 없어요. 진짜 그게 없어요. 그리고 피부 좀 예민하거나 약간 습진 아니면 상처 있는 강아지들까지도 이 샴푸를 한번 써보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상처 있는 강아지들 여기에 이제 병풀 추출물이라고 해서 이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향엽, 소염, 진정 그런 성분이거든요. 이게 저도 피부가 약간 민감 피부라서 화장품 살 때 굉장히 성분을 꼼꼼하게 보는데 그때 항상 열 내려주고 진정시켜주고 하는 성분이 병풀 추출물인데 그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좀 예민하거나 많이 긁고 상처난 강아지들한테도 이 샴푸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 병풀 추출물이 뭐냐면 예전에 그 호랑이가 상처가 나면 그 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했대요. 그런 썰이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성분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샴푸. 그러니까 피부가 좀 우리 강아지가 좀 민감하다 혹은 연약하다 약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댕댕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좀 바꿔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정말 만족도가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발세정제는 내가 좀 너무 나도 좋고 그렇지. 강아지한테도 좋고 그렇지 이렇게 두 개 왜냐면 여기에 있는 성분들이 다 EWG라고 환경단체에서 인증하는 그런 화장품 원료 중에서 깨끗하고 피부에 안전하다라는 그린 등급 1, 2등급을 다 획득한 제품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 등급 아이들, 아토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린 등급 많이 쓰잖아요. 그럼 그런 맞아요. 것처럼 우리 사람 피부 되게 예민하고 저도 조카가 아토피가 있어. 아토피가 있는데 언니도 그걸 다 따져보고 사더라고. 다 그린 등급만 사잖아요. 그치, 무조건 그린 등급만 사지. 근데 우리 강아지도 우리 댕댕이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그린 등급으로 바꿔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이 배변봉투 요거 저희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배변봉투가 저희가 365 배변봉투긴 하지만은 365일 1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372개 더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1일 1산책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일 2산책 하시는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 진짜 그렇게 안 그러면 얘 큰일 나. 비숑은 에너지 주체가 안 돼. 산책 안 하면 진짜 애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저는 좀 힘들어도 막 밤 산책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막 하거든요. 늦게 들어오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쓰시라고 요 샴푸 배변 봉투까지. 근데 오늘 지금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키즈 제품이 다 좋아요. 그래서 배변 봉투도 정말 저렴하고 질 안 좋고 이런 걸로 만든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면은 일반 우리 산책 나갈 때 요거 들고 이렇게 봉지. 이렇게. 저희가 산책을 나갈 때 연진 같은 경우에는 산책 가방이 있대요. 저는 강아지가 좀 커가지고 유모차도 끌고 다니는데 연진의 저 가방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산책 봉투가 있는데 산책 가방이 있는데 가방이 사실 그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슬링백. 왜냐면 연진도 날씬하고 꼬미도 조그맣기 때문에 뭐 큰 걸 메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넣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꼬미만한 이 두루마리 티슈를 넣고 다녔대요. 왜냐면 이게 편하긴 해. 심지어 강아지가 얘가 들어가잖아요. 강아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치. 미안했어요. 그래. 근데 일반 티슈를 들고 다니기엔 또 막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이걸 넣고 다녔대요. 편했어. 그렇잖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무조건 물티슈 이렇게. 이런 물티슈. 그리고 요거 아시죠? 이런 거 아시죠? 근데 뽑아 쓰는 거. 이렇게 세 개가 잔뜩 세트. 들어가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쓰실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쓰실 텐데 저도 비슷하거든요. 저는 이게 두루마리 휴지는 아니고 나는 커피숍에 가면 그렇게 휴지를 챙겨와.
뭔지 알지? 카페를 가면 나 그럴 때 내가 너무 싫다. 티슈를 막 챙겨가는 거야. 왜냐면 우리 만두 응아 치울 생각에 많이들 그러시죠. 그래서 알바생들이 막 휴지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뭐 훔쳐가 커피 샀는데 커피 사서 내가 사람이었어. 갖고 하는 거야. 왜 그래? 그래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꼭 항상 구비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응아를 해요. 제가 응아를 준비해봤어요. 저희 만두 응아랑 되게 비슷해서 맛동땡이라는 과자예요. 그래서 이 과자를 그냥 배변봉투라고 배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애기가 응아를 했어요. 응아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만두를 키운 지 5개월도 안 됐어요. 우리 만두가 5개월이 3개월 정도 됐는데 거의 뭐 한 달 반은 산책을 못 시키는 아가였고 이제 정말 초보? 초보? 진짜 초보 맘이에요. 그래서 응아를 해서 내가 너무 당황한 거야. 진짜 너무 당황해서 그때 사실은 배변봉투 안 들고 나왔거든. 너무 애기사 처음이어서 너무 애기고 너무 집 앞이어서 그냥 한번 나가봤던 건데 바로 응아를 하더라고. 강아지들이 산책 중에 응아를 많이 하잖아요. 몰랐어. 그래서 그때 너무 당황해서 뭘 치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낙엽을 내가 주워서 산책 포기. 그러니까 얘는 조그마하니까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안고 낙엽으로 이 응아 들고 집으로 다시 왔다니까. 집 요 앞에서. 그래갖고 너무 당황해서 그 뒤로 진짜 무조건 이 배변봉투 나는 사실 어떻게 들고 다니냐면 이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이렇게 못 뜯겠지. 맨날 이런다. 난 이러다 맨날 찢어 먹어. 이게 점선이 있는 곳에 뜯어야 돼요. 아니 나도 모르는데 너 되게 잘 뜯는데 나는 못 뜯겠어. 저는 이걸 맨날 못 뜯어요. 아니 이거를 돌돌 마니까 못 뜯지. 아우 뜯었다. 어땠어?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그다음에... 티슈 있죠. 이 티슈를 난 이렇게 묶어. 난 이렇게 들고 다녀. 왜냐면 이게 너무 부피가 크니까 난 이렇게 묶어서 이걸 묶어서 어떻게 했냐면 만두 있잖아요. 하데스 이렇게 미안해 만두야. 엄마가 매번 이랬지? 아 지금 강아지 패션이 패트예요? 패트예요 이거 지금. 만두야 잠깐만 지금 보여줘. 저 맨날 이러고 나갔어요. 만두랑 똥주머니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산책을 해서 저 어떻게 그러면 나도 힘든데. 왜냐면 우리 만두가 물통도 있고 나 얘도 키트가 많아. 나도 챙겨야 할게 많아. 물티슈도 챙겨야 되니까 요거는 우리 만두가 무겁지 않으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응아 할 때까지 이렇게 제가 사실 묶어놓고 다녔거든요. 저는 사실 이 가방이 없어요. 그래서 하네스랑 그 물주머니 있잖아. 강아지 물 마시고 졸려. 그래서 그걸 나는 들고 다녔거든. 근데 이거 너무 미안하잖아요. 나 너무 미안했거든. 예쁘지도 않고 옷은 이렇게 예쁘게 입히고 이거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아니면 이거 내가 이렇게 놓고 다니거나 그랬는데 보세요. 이거 응아를 했어. 그러면 당황하잖아. 당황하면서 막 얘를 막 풀어. 만두 일로 하니까 막 풀어. 막 풀어. 풀어갖고 막 꺼내서 막 휴지를 이렇게 꺼내갖고 막 이렇게 잡아. 막 이렇게 잡아. 이렇게 마시죠. 이렇게 잡아. 잡은 다음에 하려니까 봉지가 또 안 열리네. 다시 내려놔. 내려놔서 이거 안 돼. 막 안 되잖아. 안 돼. 나 또 안 돼. 지금 또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침으로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거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혼자 막 이러고 있어. 너 오늘 진짜 안, 나 오늘 왜 이래? 그거 원래 잘 안 돼. 여기 반대였나봐. 아우 진짜 안 돼. 아니 그 맞아. 제일 열받는 게 여기 막 했다? 근데 여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했어.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진짜 얇지 않아요? 그래갖고 다시 이 응아를 잡은 다음에 넣어요. 그죠? 넣어서 얘를 막 이렇게 묶어. 근데 보이세요? 보이세요? 응아가 나왔어. 보기 너무 안 좋죠? 보이세요? 응아 나왔고 막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들고 다니시죠?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들고 다니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 너무 싫어. 근데 나는 그래도 내 우리 만두 응아니가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피해더라고. 사람들 다 인상을 쓰는 거. 난 열심히 치웠는데도 인상을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속상했어. 이걸 맞아.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루마리 휴지에 물티슈에 그다음에 가방, 똥추 가방. 왜냐면 물티슈를 챙기는 이유도 우리 만두 이제 응아 엉덩이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저희 아키즈의 이 배변봉투는 요렇게 한 장이면 끝이에요. 요거. 저희 이제 요거는 저희가 드리는, 저희가 판매한 제품이고 요거 딱 뜯어보시면 요렇게 한 장은 끝. 이렇게 한 장은 끝.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실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한 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어떻게든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이 아니라 저희가 좀 큰 응아를 준비했어요. 요 대형견도 있으시니까 큰 응아예요. 그러면 얘를 열어서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보이세요? 요렇게. 그리고 전 제일 좋은 게 이거 벌리기가 너무 쉬워. 왜냐면 보세요. 아까 제가 막 엄청 비볐죠. 근데 얘는
자세히 보시면은 비닐에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요거는 보세요. 저 아까 똑같잖아요. 나 또 안 돼? 그냥 이거를 손으로 한번 싹 이렇게 싹 매직 이렇게 하면 딱 되는데. 그래? 이렇게. 아,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내가 기술이 내가 똥손이구나. 이렇게 위로 이렇게 쉬악. 위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열려요. 바로 이렇게 열려서 한 번만 해 주면 돼요. 위로 이렇게 위로 여세요. 위로. 저는 이렇게 돌렸는데 그렇게 누가 공실을 여냐고. 몰라. 몰라. 아마 이렇게 써. 이렇게 위로 여세요. 그러면 하트 다시 올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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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공감한데 맞죠? 진짜 저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열리면요. 더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티슈가 붙어 있어요. 티슈가 달려 있는데 이 티슈도 보시면은 엠보싱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거. 이제 좀 치워주세요. 아, 치워드릴게요. 미안해. 말이 너무 많았죠. 너무 치워드릴게요. 살아보지. 여기를 그냥 봉지를 열어서 손을 넣어 손을 이렇게 넣으세요. 잡아서 끝. 그래서 뒤집어. 그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안 보여. 안 보이죠. 이렇게 응아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차 있죠. 차 있죠. 그리고 또 뭐 하나? 얘는 되게 얇아요. 그래서 전 사실 이거 했다가 응아가 너무 뜨거운 적이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그냥 찢어져. 그냥 진짜 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거? 이거 너무 이거 아시죠? 이 그냥 이렇게 찢어지는 이런 재질로 되는 거. 근데 얘는 보세요. 늘어는 나는데 안 찢어져. 아, 찢어는 짓지. 비닐이니까. 근데 굉장히 튼튼해요. 굉장히. 그래서 요거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치우실 때도 만약에 요렇게 해서 응아를 갖고 왔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치우세요? 이거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응아가 변기, 들어있는데? 변기. 변기에 넣는다? 그럼 비닐이잖아. 너무 어렵죠. 이거는 진짜 저도 항상 이게 쓰레기,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될까 정말 항상 고민이거든요. 왜냐면 응아는 변기에 내리고 싶은데 맞아. 이걸 다시 내가 꺼낼 자신이 없는 거야. 뭔지 알지? 내가 꺼낼 자신, 이거 다시 손 넣기가, 왜냐면 똥이 보이잖아. 이거 손 어떻게 넣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서 꺼내냐고. 그리고 응아랑 같이 다른 풀 같은 것도 같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얘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엿이잖아요? 그냥 휴지, 요 끝을 딱 잡아서 땡기면 끝. 이렇게. 와, 진짜. 너무 괜찮죠? 얘 나와요, 이렇게. 왜냐면 티슈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변기에 넣어서 버리시고, 얘는 분리수거. 얘는 분리수거하시고. 그러면은 끝. 너무 간편하죠? 너무 간편해요. 그리고 혹시 저는 또 그래요. 밖에 나갔는데 배변봉다 하나만 갖고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요거 한번 써서 버리신 다음에 혹시 또 응아를 하면 그냥 일반 티슈로 잡아서 넣고 한번 더 쓸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 365 이 배변 패드가 배변 봉투가 진짜 좋은 게 정말 간편해 이렇게. 맞아. 그리고 부피가 너무 작아.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쓰면은 이제 다시 똥 또 쌌다 그러면은 저는 이걸 하나 더 뜯거든요. 그런데 얘는 크기가 일단은 굉장히 커요. 제 얼굴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형견 똥까지 모든 똥을 커버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몽쉘 못 드실 것 같대. 아니에요. 몽쉘 드세요. 저희가 사실은 뭐 어떻게 응아를 좀 준비해볼까? 왜냐면 고민을 했거든요. 찰흙으로 할까? 아니면 뭘 할까? 하다가 몽쉘 어렸을 때 그 몽쉘 추억의 맛. 추억의 맛. 몽쉘 이렇게 뭐지? 꾹꾹 눌러가고 동그랗게 만들잖아. 그걸 하죠 했다가 너무 흉측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맛동산도. 근데 휴지통에 버리면 뭐야? 맞아요. 이거 너무 센스 있죠. 휴지통에 정말 버리면은 저도 정말 항상 이게 제일 고민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휴지통에 버리면 물론 뭐 버릴 수 있지만 너무 냄새가 나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얘는 물에 녹으니까 변기에. 그리고 얘는 분리수거하시고 그러면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배변봉투가 저희가 난 샴푸도 있고 발세정제도 있어 배변봉투만 구매할 수 없을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대 보시면요. 저희 오늘 할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중 아니에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저희 여기 위에 누르셔서 스토어찜하고 그 다음에 소식받기 누르시면 2,000원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가격이 아니라 3만원대 초반으로 이 365 배변봉투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왕이면 정말 산책할 때 내가 더 편해져요. 내가 더 편해지고 이왕이면 좋은 걸로 그 다음에 같이 구매하셔도 좋은 제품 이렇게 시간대 한번가? 5분 남았네. 발세정제 그리고 샴푸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키트 하시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격대 보시면요. 가격대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다 드리는데 금액 한번 보세요. 저희가 할인해 드려요. 할인해 드려서 5만 원에
근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소식받기나 스토어찜 하시면 2,000원이 할인돼서 48,000원에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 배송까지. 제일 좋아. 무료 배송까지. 그러니까 정말 요번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참에 스토어찜과 소식받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렴하게 상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다 좋은 제품들이에요. 이왕이면 좋은 거. 이왕이면 좋은 거. 그러니까 저렴... 만디 엄마가 티슈를 읽겠어. 미안해. 우리 반려견을 키우시는 견주님들 산책 맨날 해야 되고 배변 봉투, 샴푸, 맞아요. 발세정제 꼭 필요한 제품이잖아요. 맞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할인 받으시면서 구매하셔가지고 우리 꼭 이 배변 봉투 정말 편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사용해보셔가지고 1일 1산책 꼭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피가 주는 게 진짜 너무 좋았고요. 아까 말씀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아지 피부가 조금 예민하다 혹은 민감하다 자꾸 긁는다 혹은 그 우리 꼬미처럼 예전의 꼬미처럼 각질이 일어난다. 왜냐면 강아지도 환절기를 겪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아지 피부 온도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 각질도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친구들 우리 아가들한테는 요거 샴푸 꼬미랑 좀 잘 어울리는데 아르간 샴푸인데요. 다 천연 제품이고요. 우리 발세정제도 다 천연 제품이고 다 천연 제품이에요. 환경 단체에서 그린 등급 획득한 우리 아토피 아이들 그리고 예민 피부 쓰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다 향이 되게 좋아요. 특히나 샴푸 향이 너무 강하거나 뭐 꽃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꽃향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내가 그래. 저는 약간 그 플라워 향이 약간 코가 좀 아프더라고요. 오. 그래서 약간 머스크한 향을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숲해요? 뭐 그런 거, 그냥 시원한 향 그런 걸 썼는데 얘는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우리 고급 스파에서 받는 그 아로마 향? 약간 힐링되는 느낌? 딱 그거. 그래서 씻기는 저도 너무 좋았고 저희 만두도 모욕하는데 정말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좀 안전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이거 짰을 때 보여드렸을 때 이거 보시면 투명한 느낌? 투명해요. 저희 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정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같이 구성하시면은 5만원이고 이렇게 할인 혜택 다 받으셔서 48,000원에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무료 배송입니다. 저도 이거 진짜 좋아요. 맞아요. 이렇게 딱 48,000원 야호 하고 샀는데 3,000원 그러면 51,000원 다시 되면 슬퍼지잖아. 저희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48,000원 무료 배송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만약에 오늘 배변 패드만 한번 구매해 볼래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렇게 가격대가 36,000원대지만 오늘 할인 받으셔서 3만원대 초반으로 무료 배송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패키지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강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설명해서 귀에 좀 쏙쏙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음에 더 준비를 해서 와볼게요. 저희 이제 거의 시간이 끝나가는데 지금 요 아래 누르셔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키즈 위에 보시면은 스토어찜 할 수 있어요. 저희 할인도 하고 있으니까 이 할인된 금액으로 다른 것도 구매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강아지 용품도 되게 많고요. 보니까 고양이 용품도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좀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너무 아쉽다. 에요. 우리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만두가 너무 자요. 우리 만두한테 일어나요. 만두야, 안 잤어?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하자. 오늘 저희가 구성한 상품들을 이제 다 보여드렸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구매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 저는 여러분의 오늘 쇼핑을 도와준 쇼핑메이트 전서하. 저는 정현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여미들 만두랑 코미였어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인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만나요. 안녕. 휴지 목소리 보셨나 보다. 네,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아, 저걸로 끄는 거구나. 아. 만두 인사. 안녕! 우리 코미 귀엽죠? 원빈이.